박영수 특검팀의 대변인이었던 이규철 전 특검보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특검사 과정에서 알게 된 롯데 내부 정보를 변호에 이용할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나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롯데그룹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출입구 검색대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이규철 전 특검보가 지나갑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 때 특검의 입 대변인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은 이 전 특검보가 4월 본업인 변호사로 복귀했습니다.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함께 롯데 신동주 전 부회장의 급여 391억 원 횡령을 변호합니다. 삼성과 더불어 롯데도 최순실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를 검토했던 이전 특검보의 롯데 변호는 논란을 불렀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롯데 내부 정보를 변호에 활용할 수 있는 탓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사전 조율 없이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신중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 특검보는 법인을 통해 일이 들어와 맡았을 뿐이며 급여 횡령 부분 변호만 맡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특검에선 다룬 적이 없는 별개 사건이라고 이전 특검보는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